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교 혹은 뭐 학교 직장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왕의 길을 예비하라. 들이 노래하네 시와 찬송 영광과 존귀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도성 왕의 길을 예비하라 예루살렘 하늘과 땅 생명과 주 엔압골의 벽 거기 벽 측면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좀 뭔가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예루살렘의 통곡엔덕을 좀 그리자 그래가지고 밑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근데 이쯤에다가 통곡의 벽 사진을 아예 갖다 놓고 그 사진 그대로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얀 게 있죠. 네네. 여러분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쪽지를 뽑아놨어요. 기도 제목들이죠.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또 나무들 이렇게 또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 교통면에 이런 나무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품고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도 이렇게 이 앞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유럽교회에 들여놓은 통곡의 사진입니다. 여기 그 엔압골의 그 기도의 집 요거에 대해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. 네, 엔압골에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. 네. 삼손이 블레셋군 천명을 나귀특별로 죽이고 나서 몸이 탈진해가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삼손의 소리를 듣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. 그래서 생수가 솟아올라요. 그때 그 생수를 먹고 삼손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인데 엔압골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철야 장소로 마취금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희생하셔서 다시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교단체 이름이기도 하고 장소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왕이 오신